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눌리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요. 지금 현재 고점이 29포인트 정도, 좀 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 21포인트. 뭐 그렇게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 조금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 다시 한번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시도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는 2081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비슷할까요? 예,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합니다. 649선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과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죠. 이 자리에는 서상현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예, 보도록 네, 하죠.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전일 미증시 급등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증시 상승 요인이 이제 전일 한국 증시에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서 일부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일 순매수세를 좀 보였던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좀 매도세를 유지하면서 수급적인 부담도 좀 있었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내 국토부 직원도 확진자로 발표되었다는 점 등이 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 국내 증시는 좀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등 연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좀 회복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인 영향에 상승폭을 좀 재차 확대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일 은행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좀 상승세를 보였던 가운데 의약품, 섬유의복, 또 유통업, 건설 업종 등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집중된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금일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좀 순매도세에 나섰던 가운데 개인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일 달러원 환율은 좀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일은 1180원선 초반선까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지금 7원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 증시 소식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중국 증시는 좀 글로벌리 좀 각국의 양적완화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좀 추경을 발표했던 데 이어 미국은 좀 긴급 자금을 투입한 가운데 IMF나 이제 월드뱅크 등에서 좀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기대들이 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또한 20일 대출 우대 금리를 좀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높다는 점도 금일 오늘 중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중국의 재정부는 지방 정부들의 이제 일반 지출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를 위한 조치를 준비해라라는 주문을 좀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소식으로 이제 식품과 주류 등과 함께 가전이나 전력, 조선 등 이제 민생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전자기기나 전자정보 등은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고요. 테마별로는 돼지고기, 명품, 또 아기용품 등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 화웨이나 샤오미, 이제 정보보안, 애플, 애플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전기전자 쪽이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한 0.1% 정도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뭐 흐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그런가 보죠. 예.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큰 변화 없이 왔다 갔다. 근데 특징은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현선물 다 매도를 했죠. 네. 거기다가 기관도 매도를 했는데 기수가 잘 붙어요. 근데 기관의 매도를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금융 투자 쪽 연기금을 사고. 금융투자 쪽 이거 대비 그쵸. 프로그램이죠. 예, 기계적 매매. 네. 그것 때문에 이걸 뺀다 치면 기관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왜? 중국 증시가 지금 오후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 중국 증시가 1.4% 정도
1.8% 정도 올라가고 있었던. 네. 근데 내용들을 보면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뭐 중국 내부에 관련된 식품, 주류 뭐 이런 것들만 올라가고 전기전자 쪽은 다 빠졌었거든요. 네, 오전에. 네, 네.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죠. 그리고 중국 주식이 상승했던 요인 자체가 뭐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특징은 코로나 이슈가 확진자가 점차 그렇죠. 피크치고 네. 내려오는 도중.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EU가 관련된 내용들은 완화되고 있는 모습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쪽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죠. 다른 쪽은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중국 증시가 오후장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2%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에 뭐 밀렸던 하웨이 관련주나 애플 관련주들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네. 강보합권. 네네. 근데 이걸 보면 재밌는 건 이거죠. 이게 차익거래와 관련된 매수세가 확 돌았고요. 비차익은 별로 크게 안 움직였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익거래 프로그램 이거 같은 경우야 워낙에 이제 그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많이 네.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여기 오후 들어서 상승한 거는 중국 증시 강세에 따른 선물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특히 기관들의 선물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원래 기관들 매도 많이 하다가 네. 뭐 그런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기관 쪽이 거의 8천 계약 이상 팔다가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하긴 했는데 그냥 뭔가 조금 이렇게 아쉽고 막 뜨끔미지근한 그런 모습. 네.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시청자분들도 이런 경우 예전에 2008년도, 2007년도 이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뭐 하루에 4%씩 급등했다가 주식도 아니고 뭐 급락을 했다가 막 이런 경우가 네.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하고 뭐 그 전후에 그다음에 예전에 IT 버블 때 네, 네, 네. 이런 때 흐름 빼놓고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무서우면서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살짝 하는 건가요? 뭐냐면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코로나 이슈가 다른 때 이제 질병이 있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뭐 소비를 안 하니까 수요단의 문제가 있었다라면. 이번 코로나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공장을 멈춰서 공급단의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너무 강하고요. 한 사례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또 특히나 보호무역, 트럼프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상당히 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뜬금없이 인하를 했어요. 그것도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게 된 거였죠. 예. 연준이 그 정기적인 회의 이전에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했던 사례가 이제까지 한 8번 있었어요. 98년도. 그때 IT 버블 말고 그때 동유럽 사태, 러시아 그쵸, 돼가지고 그쵸, 예,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IMF 네, 끝나고 네. 뭐 저쪽으로 모라토리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아, 예. 그때 당시 그 다음에 2001년도 IT 버블. 네. 그 다음에 뭐. 9.11 테러. 그리고 나서 뭐 저쪽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네. 뭐 이런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주식시장은 당일에는 좀 올라요. 근데 이번에 좀 빠졌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좀 밀렸다가 한 달 후에 뭐 한 2%는 올랐는데 문제는 1년 후에 11%가 빠져요. 네. 뭔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그때 좋은 모습을 좀 보이냐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경기가 둔화되든 말든 그건 필요 없고 일단 금리를 인하했네? 연준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지난번에 브라질? 각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네? 중국도 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하도 할 거고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 추경했지 독일도 이제 조만간에 재정정책 펼친다고 하지
그 어제 일본 그 미국도 의회에서 그쵸. 좀 지원했지. IMF 월드뱅크 막 돈 푼다고 네. 하지. 와우. 유동성.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장만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기가 어디로 튀는지가 가장 관건인데 일단은 UN에서 어제 그 발표를 했거든요. 수출이 급감할 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한 40억 불 정도가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제 나누면 별로 크지는 않지만 이제 그 효과가 결국 기업 이익단에 영향을 준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이번에 봤잖아요. 또 이제 뭐 자그마한 이슈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려 반 기대반. 뭐 기대반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상승을 할 때도 상승폭이 크고 하락을 할 때도 하락폭이 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듯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대신에 우리나라는 덜 빠지고 덜 오르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었던 코로나 이슈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일단은 한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거의 전수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의심환자들은 이제 분류해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피크를 찍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확대된다면 몰라도 뭐 그러한 조짐은 아직은 없으니 뭐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뭐 중국도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야, 중국 통계를 어떻게 믿니? 그러면 중국에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코로나 이슈도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쪽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수요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야 공급단의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하고 유럽 쪽이죠. 네, 수요, 소비. 예. 근데 유럽 쪽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동안 뭐 표본이 없다가 그 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표본 키트를 막 좀 확대를 네. 하면서 표본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지금 얼마 전만 해도 뭐 20명 30명이었다고 트럼프로 잘 맞고 있다고 했는데 벌써 140명 거기다가 그 공항에서 검진하고 있었던 국토안보부 직원이 또 확진으로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